인생은 직선보다 곡선이 많다. 과거의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었다.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이 흘러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지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은 뇌를 가지고 있다. 겉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뇌의 모양도 각자 다르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의 뇌와 비교해보면 사람의 뇌에는 주름이 많이 져있다. 머리의 크기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뇌세포가 더 많이 생기기 위해선 주름이 있어야 했고 그 결과 지금의 뇌처럼 진화한 것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히 똑똑한 이유는 주름져 있는 뇌에 뇌세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선 지능이 발달해야 했고 직립보행을 하고 손으로 도구를 쓰기 시작하면서 뇌가 점점 발달할 수 있었다. 인생은 직선보다 곡선이 많다. 쉽게 가는 길보다 어려운 길이 많다. 그리고 유난히 나의 길은 더 굽어진 것 같다. 가는 길마다 쉬운 길이 없고 지나치게 굽이져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월등히 강해지고 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하고 있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곧게 뻗은 직선이 아니라고. 너무 두려워 마라. 직선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다. 곡선은 느리지만 당신을 누구보다 멀리 가게 해줄 것이다.